이것은 작년에 다섯 매로 월동에 들어간 벌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왕벌은 두 번째,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. 한번 쳐들어보세요.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. 자, 이제 벌이 아주 월동을 잘 났습니다. 가만히 있어봐. 이미 봉구가 다 풀렸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 거 한번 보고 쳐들어보죠. 쳐들어보세요. 아, 여기 있죠?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이건 3매로 축소하겠습니다. 벌이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만은 3매로 축소를 하면은 순감도 없고 아주 벌이 잘 자라게 되겠습니다. 밥은 충분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월동 잠에서 깨웠기 때문에
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알을 나면서 이 군세가 확장될 것입니다. 이제 한 10일 후에, 한 15일 후에 이게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